아,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알려드릴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방송에 청취 포인트가 있는데 이름하여 엑소 마니또 미션.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엑소 멤버들에게 미션을 하나씩 드렸는데요. 네. 마니또라고 아시죠? 네. 비밀 친구 뜻하는 이태리언인데 그 오늘 멤버들이 서로서로 비밀 친구 마니또가 되어서 미션을 방송 중에 수행을 해주시면 돼요. 네. 절대 어떤 미션인지는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자신의 미션을 들켜서도 안 됩니다. 네. 들키는 순간 미션 실패니까 방송 중간중간에 눈치껏 요령껏 미션을 성공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미션인지 청취자 여러분들도 유심히 살펴봐 주시고요. 미션을 못하는 분들에겐 벌칙이 있으니까 방송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야, 우리 12명이 왔는데 한 분 한 분 조금 근황 토크를 해볼게요. 아, 먼저 시우민 씨가 요즘 또 몸 근육도 좀 많이 키웠다고. 근육을 키운 것보다요. 이제 지방을 좀 없애니까 근육이 보이는. 장난이었다. 채식 봤을 때 어때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말랐어요. 진짜 너무 말랐어요. 네. 제가 그 키로수를 잠깐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거 밝힐 수는 없죠? 밝히면 밝혀도 되지 않나요? 네, 이제 밝혀도 돼요. 아, 진짜 밝혀도 될 것 같아요. 네. 밝히지 밝히지 마. 네, 알겠습니다. 밝히면 많은 여성분들이 충격받으실 수 있어요. 충격받으니까. 60kg가 안 되죠? 제가 60이에요. 제가 60이거든요. 60kg는 저보다는 다운이에요. 아, 60kg가. 다이어트 비법이 있어요? 다이어트 비법이요? 네. 거의 저는 안 먹다시피 그냥 소식하면서 아, 네, 소식. 아니, 소식하는 게 건강에도 좋고 맞아, 맞아. 그리고 저희 이번 으르렁 안무가 이렇게 많이 연습하다 보니까 그리고 무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땀이 제가 또 요즘에 되게 많이 나요. 땀이 너무 많아. 요즘에 또 땀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냥 섹시한 옷. 네. 저절로 살이 빠지더라고요. 와. 오늘 괜찮죠? 여기 더워요? 네?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아요. 아, 루안 씨는 네. 별명이 생겼어요. 어떤 정님? 아, 정님. 이게 뭐예요? 정님? 요정님. 요정님이라서 요정님? 아, 넘어갈게요. 바로? 네. 아니, 루안 너무 이쁘니까. 머리 색깔도 되게 이쁘고. 신기해. 신비해졌어요. 좋습니다. 상어 아이스크림. 상어 그거 비슷한데. 이뻐요? 본인이 봤을 때도 자기 이쁜 것 같아요? 아, 좀 남자답... 어? 남자답게 생기죠? 네. 남자답게 변했어요. 아, 루한 씨 한국말 되게 잘하시죠? 루한 잘하세요. 잘하세요. 저 머리 색깔 저렇게 바꾸니까 네. 리듬 게임의 캐릭터 같이 생겼어요. 아~ 무슨 리듬 게임? 네, 알겠습니다. 네. 결심을 하는 게임이고요. DAC가 되게 소심해지네요. 아니, 우리 크리스 씨가 네. 또 네. 그런 성격이 그 팬들이 선물해준 인형들을 다 이름을 붙여준대요. 맞아요. 무슨 네, 선물을 받았어요? 아, 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 하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제가 작년에 받은 선물인데, 인형, 그러니까 이게. 양자리 이게 양처럼 생기는 아. 애가 한 마리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얘가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 제가. 뭐예요? 이름? 에이스. 아, 에이스. 그때 비행 근데 비행기 같이 타고 중국으로 한국 오는데 옆자리가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리에서 앉고 안전벨트 매졌어요. 아들처럼. 안간은 껴지고.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되게 다르다. 안전이 있는데요? 네. 되게 귀여워서 있냐에 그냥 좀 멀리 하겠습니다. 아, 우리 엑소 씨. 수호. 네. 아, 엑소의 엄마죠? 네, 맞습니다. 아, 수호 씨 말을 가장 안 듣는 멤버가 누구예요, 요즘에? 다 말 잘 들어요. 그렇죠. 근데 좀 장난기가 심해진 멤버가 있죠. 누구요? 누구요? 네? 수호 형 누구요? 지금 누가 제일 말 크게 하지? 세우 씨? 아니, 백현. 백현 씨? 백현 씨가. 백현은 반말 아니에요. 세우 씨 이렇게 은근히 또. 백현 씨가 요즘 너무 신이 났는지. 으르렁 활동하는지. 아이고, 사실 좋아서 그런 거니까. 아, 그러니까 제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장난이. 아, 장난 좀 심하다. 네,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활동한 게 너무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맞아요. 맞아요. 인터뷰, 언론 인터뷰 할 때도 네. 거침없이 장난을. 네. 오늘도 네. 서로 조금 아껴주면서. 네. 네. 근데 그런 거 없어요. 네. 네. 아, 그렇게 없어요. 알았어, 오늘 제가 해드릴게요. 아, 우리
백현 씨랑 첸 씨는 불의 명곡에 나갔어요. 아~ 야, 이런 것도 축하해 줘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안 떨렸어요, 우리 백현 씨? 아 정말 떨렸죠. 그 대선배님들도 있었고 네네. 계셨고 그 또 전설 또 전설 누구였어요? 이미숙 선. 아 이미숙 선생님. 그러니까 장미화 선생님. 네. 선생님. 앞에서 노래 부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인데 아 또. 노래를 하니까 되게 떨리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방송이 되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꼭 네. 본방사수 본방사수 하고요. 나도 본방사수. 야, D.O.C. 네. D.O.C.는 그 백현 씨랑 같이 밥 먹어서 네. 인증샷 찍은 거 네, 맞아요. 해 주셨다고 네, 네. 보내 드렸습니다. 뭐 먹었어요, 그때 둘이서? 그 네. 먹었어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야. 백현 씨가 저에게 야. 스테이크를 사 주셨어요. 고기를 아, 백현 씨가 쏘고 네. 돈 많이 벌었구나. 아니야. 돈 많이 벌었어. 왜 형님 지갑이 두둑해요? 네. 형도 한번. 물론이죠. 아유 알겠어요. 아 그리고 디오 씨는요. 네. FX의 굿바이 썸머라는 곡에 피처링도 하면서 진짜 이 메인 보컬로서 되게 두각을 네. 나타내고 있어요. 어때요? 노래 좋던데. 아 진짜 노래 너무 좋아요. 좋아요. 그죠? 첸씨 네. 좋았죠. 노래를 듣는데 되게 편하고 또 집중할 수 있는 목소리가 진짜 네. 듣기 좋더라고요. 좀 샘 안 났어요? 나도 하고 싶은데 약간. 솔직히 조금 샘. 아~ 그러니까 살짝 불러줄 수 있나요, 우리 네. 디오씨? 친구라는 이름 어느새 미워진 이름 감추던 감정은 지금도 아픈 비밀의 기억일 뿐. 와우! 잘한다! 귀가 녹는 것 같아요. 야, 가성에 힘이 붙었어. 이런 모습 때문에 진짜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질투가 나지만. 그렇죠, 인정하셔야죠. 네. 그리고 우리 찬열 씨는요, 네. 예능감이 아주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네, 드디어 하나둘씩 터지고 있죠. 설리 씨랑 음악방송 MC도 하셨다고요? 네, 이번에 같이 했어요. 어땠어요? 좀 직접 해보니까. 좀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단 처음 하는 거라서 굉장히 떨렸는데 이제 한 10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네. 이제 마음이 편해져서 그래도 좀 잘 한 것 같아요. 네. 나중에 고정으로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자신감. 네. 야망. 자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레이 씨는요. 네. 지난 우리 뭐지? 슈키라랑 심타 중에 뭐가 좋냐 이러면서 네. 그랬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심타라고. 오늘도 한번 할게요. 슈키라인지 심타인지 네. 뭐가 재밌는지. 레이 올지도 끝날 몰라. 때. 네. 다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치유치유 해주시고요. 네, 치유치유 할 수 있으면요. 알겠습니다. 아, 네. 타우 씨는 네, 네. 피자를 혼자 두 판도 먹을 수 있는 네, 네. 식탐이 굉장히 많다고. 네, 맞습니다. 정말? 아 예전에요. 아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말고. 네, 제가 알아냈어요. 비밀을 하나 알아냈는데. 네, 카이 씨. 뭐가 피자를 먹을 때. 아. 그 끝을 안 먹어요. 맞아요. 아, 맞아요. 부분을 전혀 네. 부분만 맛있는 부분만 네. 빨리 근데 예, 보면은 토핑만 먹고 끝 빵 부분만 남기면은 그래도 오케이인데 빵부터 한 4cm 정도를 다 남기더라고요. 한 아, 네. 저는 요즘도 되게 많이 먹고 싶은데 이제 관리해야 될 것 같아서 관리해야 지난번 푼 분들이 저한테 사진 사진 찍어줘. 팬들이 네.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모니터 하다 보니까 이거 살 왜 이렇게 많이 찌지? 아 볼살 때문에. 네, 되게 이상하게 네. 나오니까 계속 관리하고 있어요. 멤버들이도. 네. 네. 잘생겼어요. 잘생겼어. 알아요, 알아요. 굉장해요. 많이 드세요. 지금 살이 네. 너무 많이 빠졌어. 맞아요. 그리고 카이 씨. 네. 야, 또 음악 방송 MC도 네. 인기가요에서 네. 저 봤거든요.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반바지 입고서. 사람들이 저거 뭐 털 레깅스 신었는데 네, 맞아요. 레깅스예요 그거. 잘하던데. 아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있어. 사실 리허설까지만 해도 네. 너무 떨리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 너무 떨렸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저도 모르는 제가 나와서 네, 정말 디오씨 어떻게 들었어요? 그거 봤어요? 방송? 네. 카이씨가 하는 것 중에 제가 터프하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뭐 하신 거예요? 사실 저희 으르렁을 알리려고 네. 으르렁 춤을 추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스텝이 꼬였어요. 아~ 자꾸하게 알려주고
아유 근데 잘했어 진짜. 네. 네. 아, 찬열 씨가 봤을 때 어때요? 예능 또 대세인 찬열 씨가 봤을 때. 예능 대세인 저 찬열이가 봤을 때 충분히 끼가 있는 것 같고. 네, 발전할 그렇죠. 예? 라이벌 라이벌은 아니고 제가 제자로 받아줄 수 있을 정도로 네,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가능성이 보인다고. 네. 찬열 씨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멤버끼리 돕고 살아야죠.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 막내 세훈 씨. 네. 아 세훈. 야, 요즘 또 형들이 혼내면 혼자 말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반말한다고. 전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안경을 아니에요.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아요. 저는 형들한테 그런 적이 없어요. 예? 항상 말 잘 듣고. 아이고. 잘하고. 아, 네. 지은민 씨 어때요? 진짜요? 맞아요? 큰 형으로서.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아무것도 없이. 주먹을 물끈 지었어요. 소름 돋았어. 아, 12분과 이제 아주 긴 근황 평가를 해봤는데 네. 우리 저한테 CD를 준 앨범의 타이틀곡이죠? 네. 으르렁. 으르렁. 듣고 오겠습니다. 으르렁. 예.